영어로 생각하기 불특정지 시사 Unit 24 불특정지 시사 주관적 교재는 124쪽입니다. 불특정지 시사는 객관명사 지시와 주관명사 지시로 나뉘며 객관명사 지시의 경우 단수와 복수로 나뉘고 복수 지시에 쓰이는 지시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명사 지시는 양에 많고 적음을 지시하며 some, a lot of처럼 양쪽 다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는 원에서 파생된 수를 세는 수사의 일종으로 품사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I bought a car. I have three cars. 영어는 명사가 있을 때 항상 객관인 복수인지 주관인 단수인지를 구분한다. 하지만 한국어는 수 개념이 약해서 구분하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구분하지 않는다. 한국어를 생각하고 영작하면 단수 복수의 표시와 시제에서 많이 틀리게 되니 상황을 떠올리고 영어로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 Correct. I have an apple. I can drive a car. I have some apples. I like apples. I'm drinking a cup of tea. 이와 같이 수가 객관적인 명사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구분해서 쓰고 수가 주관적인 명사는 단위로 단수 복수를 표현한다. Wrong. I have a cars. 단수와 복수를 한꺼번에 쓰면 틀리는데 의외로 초보자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많이 틀린다. I drive car.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하면 이와 같이 명사만 써서 틀리게 된다. I like apple.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하면 F만 나오나 좋아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과이므로 복수로 쓴다. I like an apple. 발음상 모음 앞에는 어가 아닌 언을 쓴다. I like an apple. Like는 일반적으로 복수명사와 짝을 이루는데 특별한 경우 언을 쓸 수 있다. I like an apple with my lunch. Mr. Jones wants to see you. 이름은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기에 어를 쓰지 않는다. 하나이기에 특별하여 더 조차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름에 어가 있으면 존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듣는 이는 잘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불특정 지시의 종류 여러 중에 불특정 하나를 지시할 때요. I need a pen. 하나라도 있다면 any. I don't have any trouble. 수가 많다면 many. 너무 많다는 부정적 뜻일 때도 있다. There are many clothing stores in the mall. much는 양이 많을 때 쓴다. How much money have you spent on digital music? 각각은 each. Each of us is an artist. 단수, 복수 상관없이 특정한 것을 강조할 때 such를 쓴다. Jim is not such a bad guy at all. some은 하나보다 많으며 어느 정도 있을 때 쓴다. I've got some letters today. Do you want some coffee? few는 수량이 적을 때 쓴다. Over the past few years, I have met good friends. little은 양이 적을 때 쓰며 little만 쓰면 거의 없다는 부정적 의미이고 a little은 하나 정도라도 조금 있는이 되어 긍정적 의미로 바뀐다. There's little water in the bottle. There's a little water in the pot. 너는 no, only 합성으로 하나도 없을 때 쓴다. None of us are free. None of the pay is left. Few, a few, little, a little. Few, little은 둘 다 많지 않다는 뜻의 부정어이다. 그런 말에 어가 붙었으니 하나 정도는 있다는 의미가 되어 긍정적으로 바뀐다. Few는 객관명사에, little은 주관명사에 쓴다. 교재 구입 문의는 sunbird2018@gmail.com으로 해주세요. 교재는 문법책인 영어로 생각하기 1종 초급 회화책인 Speak in English. How 1종 초등 기초 영어책인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1종 총 3권이 있습니다. 교재 구매 문의는 sunbird2018@gmail.com으로 해주세요.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후원해주시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됩니다. KB국민은행 43820-2-01-487100 이승규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광고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의는 클로바 더빙, 보루 인공지능 수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